남태평양의 섬나라 통가 인근 바다에서 해저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이 폭발로 통가의 많은 지역이 화산재로 뒤덮이고 쓰나미 경보가 내려진 일본에선 주민들이 피난 가기도 했는데요. 위성에도 당시 장면이 잡혔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마치 핵폭탄이라도 터진 듯 태평양 한복판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 시각 지표면에선 굉음과 함께 수킬로미터를 솟구쳐 오르는 가스와 화산재 기둥이 목격됐습니다. 우리 시각 어제 낮 남태평양 섬나라 통가에서 북쪽으로 65km 떨어진 곳에서 해저 화산이 분출했습니다. 당시 폭발음이 미국 알래스카에서도 들릴 정도였습니다. Such an explosive eruption previously. So this is a big surprise. 통가 해안 마을엔 높이 1m 안팎의 쓰나미가 들이닥쳤고 수도 누쿠알로파는 두꺼운 화산재에 뒤덮였습니다. 뉴질랜드와 연결된 해적 케이블이 파손돼 통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Official damage assessments are not yet available. However, our High Commission in Tonga advised the tsunami has had a significant impact. 이 여파로 일본에선 5년여 만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해안가에선 최대 1.2m 높이의 쓰나미가 관측됐고 항구에 있던 소형 선박들이 뒤집어지거나 가라앉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8개 현 주민 23만 명에겐 긴급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칠레, 호주에 이르기까지 태평양 연안 광범위한 지역에 내려졌던 쓰나미 경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인근 섬 지역에 정확한 피해가 집계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